밀정 그리고 암살 꿀잼골이 뭐가 있었을까요? 영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잖아요. 바로 김원봉. 네,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. 조승우 씨였고, 그렇죠. 이병헌 씨. 아, 이병헌 씨는 정체산이었나요? 정체산의 산자가 약산 김원봉 선생의 산자를 따온 거라고 그러죠. 근데 이걸 한 사람의 캐릭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달랐어요. 아. 조승우 씨는 좀 약간 섬세하고 좀 이런 느낌이고, 이병헌 씨는 완전 이 대장부 약간 싸는 느낌이고. 우리 김지훈 감독님 조금 더 카리스마적이고 상징적인 존재, 신비한 존재. 암살에서. 네, 정말 실물을 보는 네, 지략가. 두 개 이미지를 같이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은 근데 김원봉이 그렇게 잘생겼어요.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. 리얼리티였어. 리얼리티였어. 게다가 언변이 너무 좋아요. 아이고. 이분 한번 연설 딱 뜨면요. 이럴 정도로 조승우 씨와 이병헌 씨 이미 갖춘 게 김원봉이다. 둘 다 완벽한데 이게 공존한다라는 그렇죠. 거는. 김원봉 선생님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? 우리나라 그 항일 독립운동에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? 김구 선생님이 딱 떠오르잖아요. 그 김구 선생님과 양대 축이 바로 김원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, 일제가 이 김원봉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. 왜 그랬냐면 지붕과 지붕을 뛰어다니면서 김상옥이 막 총격전을 벌이고 있잖아요. 뿐만 아니에요. 또 다른 의열단원 보시면요. 그러니까 김익상이라고 있어요. 김익상은 뭐냐면 조선 총독부의 폭탄 넘쳐 인물, 그리고 유이 빠져나가지고 상하이에서 일본 대장 또 쏴치고 있던 인물. 이분이 김익상. 일본에서는요, 일본 왕이 살고 있는 그 청와대에다 폭탄 던졌던 그런 인물도 김지석. 나석주도요, 식산은행하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 지금 영동거리거든요. 네, 거기에 나타나 또 총격전 벌이면서 폭탄 던진 그런 인물. 이거 막 뻥뻥뻥뻥뻥뻥 터지는 그 인물들의 단장이 김원봉이에요. 이거는 가만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. 현상금이 얼마 붙었냐면 김구한테 200억이 붙었어요. 우리 돈으로. 와. 그 당시 김원봉한테 320억이 붙었어요.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이 김원봉이었던 것이죠. 우리 대회 때 국사책에 나왔었나요? 안 나왔어요. 안 나왔어요. 아니, 근데 이렇게 이런 물이 왜 안 나오지? 왜 우리가 모른다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? 너무 또 가슴이 아파요. 아, 친일 악질 경찰의 대표적인 물이 노덕술이거든요. 노덕술. 예. 그 이 노덕술이 광복 이후에 김원봉을 잡아요. 어떤 그 자기 생각이 다르면 여운형도 그때 암살되고 그러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곳에는 있을 수 없겠다라고. 그다음에 이념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? 네, 넘어간 거예요. 북으로 넘어가세요. 아,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 김원봉은 독립유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북한 정권 수립에 도움이 된 자는 될 수 없음이라는 명이 조항이 있거든요.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, 광복 70주년, 2015년에 내가 이 김원봉 선생님한테 독립유공자의 최고 훈장을 주고 싶다. 그래서 술 한 잔 그냥 바치고 싶다. 이런 이야기를 남길 정도로 김원봉의 얘기는 사라진 거였죠. 근데 이 영화 밀정과 암살이 저는 김원봉을 부활시켰다. 그렇죠, 그렇죠. 적어도 일제강점기에 정말 우리 조계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정말 그에 합당한 평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.